누군가에게 전쟁은 숫자 싸움이지만 우리에게 전쟁은 용기와의 싸움. 누군가에게 변화는 선택의 문제지만 우리에게 변화는 사활의 문제. 혁신의 힘, 새로운 경쟁력의 바다를 열다. 함정의 첨단화와 대형화로 용적 관련 정비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열악한 환경, 위험한 공정, 인력 부족, 불량률 증가 등의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 용접 인력의 선체 용접 공정 개선을 위한 가장 스마트한 방법, 협동 로봇이 바로 그 답입니다. 스마트 해군을 향한 기술의 진보, 용접 관련 협동 로봇 도입은 4차 산업 시대의 숙명적 필수 과제이며 비용 절감과 품질 개선으로 첨단 해군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수용접 대신 협동 로봇으로 용접 및 용접선 자동 인식을 실증한 결과 수용접 대체를 위한 용접 공정 표준 공정 모델은 작업 인원 2명에서 1명으로 50% 감소, 불량률 7.5%에서 0%로 감소, 작업 인원 2명에서 1명으로 원가 절감 50%의 개선율을 보였습니다. 용접선 자동인식 로봇 공정 표준 공정 모델은 생산량 월 작업 400개에서 480개로 20% 증가, 불량률 400개 중 70개에서 480개 중 70개로 16.5% 감소, 작업팀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1개 팀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용접 공정에 로봇을 도입하면 공정 효율이 개선되고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됩니다. 유해 환경으로부터 작업자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연속적이고 균일한 작업 품질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이 가능합니다. 고숙련 작업자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며 일반 숙련자의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협동로봇 기술 최초 도입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장비 분야에서 첨단 해군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해군 이함대는 수도권 서측 해역을 수호하고 있으며 이 수리창은 전투함의 완벽한 전투력 유지를 위한 야전 정비 지원부대입니다. 함정, 선체 용접 분야는 인력 중심의 근무 환경으로 전문 인력 확보 한계선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나 이번 협동 용접 로봇 도입으로 근무 환경, 정비 품질 강화, 원가 절감 등 유무임 복합 정비 체계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선박 용접 분야 협동 로봇 기술 도입은 스마트 네이비, 강한 해군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